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달고나 농장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같이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관액 1호 호두나무 특집 방송으로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에 우리 설동인 사장님의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아, 우리 설동인 사장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예예예. 아, 예, 예. 이 저기 그 이 관액 1호 맞죠? 예예. 예. 예, 관액 1호 맞고. 네. 몇 년 됐나요? 지금 이제 17년 5월 달에 심었습니다. 아, 네. 아, 17년. 그러면 네. 만 3년 됐네요. 만 3년 정도. 예예. 예. 그리 저기 그러면 열매가 올해 네. 첫 열매가 열렸던데. 예, 예. 열매가 뭐 완전 주먹만 네. 하던데. 네, 네, 네.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밭이 아니고 논이었죠. 논이었는데. 네, 네. 논에다 이렇게 심을 때는 네. 어떤 걸 제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네. 이해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그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 호두를 선택해서 키우게 됐는데, 네네.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제 네. 그 배수 처리가 배수. 아. 제일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 완숙된 퇴비를 넣기 위해서 예, 예. 1년 전에 나무 심기 1년 전에 1년 전에 축분을 아 축분을 축분을 잔뜩 뿌렸어요. 아 여기다. 네, 그래 예, 예. 노타리를 쳐가지고 노타리를 쳤어.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둑을 올렸어요. 아 예예. 예. 지금 저희들 그 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예. 예, 예. 둑이 보편적으로 바닥보다도 한 예. 50cm 정도가 아 바닥보다 지금 50cm 이렇게 예 이렇게 네. 둑을 만들어 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논이다 보니까 네. 그 배수 처리에 굉장히 중점을 줬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그 제초 작업이 네. 제일 관건이 될 텐데 그렇죠.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세 번 한 것 같아요. 올해. 아, 올해 세 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나무가 이제 풀을 이길 수 있는데 네, 네. 나무가 어릴 때는 좀 예, 신경을 써줘야 되겠네요. 힘들었죠. 예, 네. 예, 이제 나무가 네, 이렇게 네. 그럴 때는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배꼽 정도에 지금 다 이 가지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왜 그랬나요? 이거는 이제 그 책이라든가 네, 예. 이제 그 이 박사님들 와서 말씀하시는 예, 예. 게 지상에서 한 70에서 80cm 사이는 네, 네.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다고요. 아, 예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나무가 더 예, 크고 열매가 예. 많이 열리면은 네. 가지가 휘어져가지고 땅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70-80cm 밑에 있는 예, 가지치기를 쳐줬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예,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70-80cm 위에는 가지치기를 해줘라. 네. 아, 나중에 이제 열매가 많이 열렸을 때 땅에 닿지 않기 위해서. 예,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구독자들이 병충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입마름병하고 예, 예. 갈색 썩음병, 네, 갈색 썩음병, 그 다음에 탄저병. 네, 요거를 지금 어떻게 이 농장은 어떻게 그거예요? 그래서 했습니까? 저는 예. 탄저는 아니고 갈색 썩음병 농약을 한번 했어요. 아, 이 갈색 썩음병. 네, 그래서 예, 예. 농약을 한 번뿐이 안 했는데 네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예, 예. 그 나무가 건강하게 클 수 있게끔 예, 예. 농약보다도 예, 예. 건강하게 클 수 있게끔 예. 제초 관리가 첫째 같아요. 아 예예 풀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제초 작업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야. 좋고 아 예예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병에 병해가 미연에 예방이 예방을 한다. 네네. 아 예예.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네. 올해 첫 열매가 이렇게 엄청 이게 크게 열렸는데요. 예, 그렇죠. 이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 이 저 네. 주먹 보시면 이 주먹 두 개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제 많이 이제 생산이 되겠네요. 아, 그럴 겁니다. 예, 예. 예, 예. 이게 올해 처음 열렸는데, 예, 예. 내년에는 좀 많이 열릴 거예요. 아, 기대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평이죠? 지금 이게 한 680평 정도. 아, 680, 한 700평 정도의, 에, 아까 100주라고 그러셨나요? 네, 예. 예, 예. 한 700평에, 그러면 이 사이가 지금 그 식재가 식재 거리가 5m 5m를 뛰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5m 5m. 예, 예. 아, 이렇게 식재를 하셨군요. 네, 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내년에 소득이 더 많이 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이렇게 이제 밭에도 심으신 게 있죠. 예, 예. 예, 밭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그래서 산은 식재 간격을 조금 줄여도 관계가 없어요. 아, 예. 산에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산에는 4m 4m로 심었는데. 아, 산에는 4m 4m. 예, 예.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드리고요.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또 내일은 또 밭에 이렇게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